이 아로마를 왜 벤처롱이 마실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셨어요. 이거 유통을 하자. 왜 우리만 쓰지 말고 전국에 있는 피부 미용실에 공급을 해보자라고 저를 설득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업 못해요. 막 그랬거든요. 어느 날 이제 출장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요. 회사 하나가 설립이 된 거예요. 대표 채미경. 2006년도에 벤처롱 스파를 오픈하게 돼서 2007년도에 벤처롱 스파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고객이 하루에 30명, 40명을 못 받아요. 10명의 직원이 대기하고 일을 해도 그 고객님을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맹비도 안 받고 10개의 프랜차이즈를 냈고 직영으로 본사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제가 너무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이제 도와주셨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효능이 뛰어나 있는 이 아로마를 왜 벤처롱에만 쓰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셨어요. 이거 유통을 하자. 왜 우리만 쓰지 말고 전국에 있는 피부 미용실 에 공급을 해보자라고 저를 설득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업 못해요. 저 그냥 벤처롱 스파만 할게요. 저 유통회사 못해요. 저도 안할 거예요. 막 그랬거든요. 계속적으로 저를 설득 아무리 해도 제가 안 통하니까 그때는 제가 1년에 6개월은 외국에 있고 6개월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무역을 해야 돼서 거의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출장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요. 회사 하나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게 제1시 벤처롱 주식회사였어요. 대표 채미경. 명함까지 다 나와 있고요. 사무실 다 계약 끝났고 직원 2명 뽑아놓고 그렇게 이제 제1시 벤처롱 주식회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공급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통회사가 만들어졌고 저는 그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요일도 없이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그렇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은요. 완제품이 된 제품을 쓰는 제품이 만들어진 것을 교육한 게 아니라 학문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 케이올과 에센쇼를 처방하고 그것을 브랜딩해서 고객에게 적용하는 기법 들을 강의하게 됐고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세상에 없는 아로마 테라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